네, 집중하고 계시죠? 시세 포착입니다. 오늘 최명성 위원께서 좋은 종목 엄선해 오셨을 텐데요. 새 종목 듣기에 앞서서 종목 AS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머선일이고 많이 쓰시던데 네네. KPTU가 무슨 일입니까? 수익률 90% 지금 넘기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으면서 상한가 여전히 안 풀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좀 더 가겠죠. 이제 제가 추천한 종목 많이 가잖아요. 아, 이 종목 이제 금형 프레스 제작, 알루미늄 판매, 또 자동차 부품용 이제 표면 처리 관련주인데요. 화학 제품 뭐 그런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좋고 제가 정확히 그 한 달 전에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께 추천했는데 바로 일주일 만에 5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다시 조정주다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뭐 기아차 관련주도 되고요. 또 좀 정치인 관련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치인 관련주라든가 또 기아차 관련주, 뭐 전기차 부분이 나오면 바로 급등하는 이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되겠는데요. 이 종목이 이 앞에서 보시면 바로 4,000원대 있는 주식이 11,000원, 그래서 거의 한 120%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6,000원대 추천해서 11,000원, 그러니까 이제 바로 10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급등주를 많이 드리는데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일단 100%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내일은 한 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가실 때 전고점이 15,000원까지 갔네요. 또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15,000원 보시고 내일부터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하신 여러분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 종목 찾아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오늘은 이제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을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우량한 종목이면서 급등주 뭐 그런 종목을 많이 찾아냈는데요. 오늘은 제가 라닉스라는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닉스는 이제 사물 인터넷 핵심 기술인 무선통신과 보안 및 인증 관련 시스템, 반도체 및 솔루션 이제를 개발하는 기술 개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플랫폼 보안, 또 네트워크 보안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지원하는 보안 칩을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좀 기술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보시면 국내 유일하게 전체 2등급으로 높은 등급을 획득해서 강력한 보안 칩이 요구되는 전력, 수도, 가스 등에 적용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보통인데 이제 유보율이 250%고요. 요즘 뭐 툭하면 보안하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제 어제 제 관심주였는데 라운시커가 상한가를 갔고요. 근처 갔고 다른 보안 카드도 많이 갑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오늘 이제 현대차, 기아차, 만도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제. 근데 거기에 보안 칩을 관련주로 다시 관련주의 모임에 참석했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는 관련 있는 반도체 시스템 회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이제 급등주를 잘 잡아냅니다. 그것은 이제 22년 동안 많은 공부를 했고 또 노력도 했고 뭐 전 종목을 제가 지금까지 한 2만 3천 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면 어디서 올라간다, 튄다, 급등할 자리가 저희 눈에 정확히 좀 캐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보시면 예전에 바닥권에 있는 주식이 7,000원대 있는 주식이 상승하면 따블이 갔죠. 또 이 종목이 10,000원에 있을 때 상승할 때 18,000원까지 갔는데요. 지금 잘 보세요. 오늘 지금 4%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첫날 나와서 3, 4일 만에 거의 50% 수익이 나왔고요. 만약 이날이라면 내일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은 이제 그 네이버 뉴스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를 이렇게 내놓은 기사를 보면 어제 현대차, 만도, 뭐 자동차 부품주, 반도체주에 회의가 있었는데 라닉스가 초대가 됐습니다. 그만큼가 현대차라든가 만도라든가 그 여타 유명한 회사에서 왜 라닉스를 초대했을까요? 뛰어난 기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율 전체 2등급으로 높은 등급을 획득해서 보안 쪽에서는 상당히 좀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상당히 앞으로 좀 비전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매수가 매도가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12,800원인데요.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제가 14,000원을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16,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앞에서, 그러니까
1차 거래량, 2차 거래량, 3차 거래량이 나왔고 이제 주식으로 보면은 엘리엇 파동에서 3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앞에서 1차 파동에서 따블이 나왔고요. 2차 파동에서 따블이 나왔기 때문에 뭐 3차 파동에서 또 잘하면 따블이 가겠죠. 그래서 현재 12,000원인데 이 종목은 가면 2만원에서 24,000원 또 갈 수 있습니다. 파동상이요. 네, 저는 이제 작게 들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가 이제 12,850원 정도 매수하시고요. 1차 목표가 14,000원, 2차 목표가 16,000원, 3,000원 제가 18,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향후 비전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자동차 반도체 보안칩 관련주니까 상당히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손절가는 제가 11,8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으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업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업은 하이패스에 들어가는 칩을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면서 과거에 애플카 이슈 받았을 때 급등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한 어떠한 연결고리로 움직인다기보다 사실은 테마성 움직임이 조금 더 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떠오르는 보안 관련 테마주에도 기대를 거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닉스 오늘의 관심주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돌아오시죠. 모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끌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이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이는데요. 막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대표님? 네,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를 쪽으로 이제 지금 매수가 좀 많이 좀 붙어서 외국인들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여타 쪽으로는 조금 좀 주춤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쪽으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투심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조금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매도세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이긴 하지만 일단 하단으로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는 것 쪽으로 조금 더 베팅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꽉꽉 담아서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주식명가 MTNW 최명성 어드바이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